그대 체포하려고 왔지요? 네! 나도 앞장서서 민족 반역자, 민족 반역자 박근혜 체포하는데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모임을 주도하는 젊은이들이 자기네 시간표가 있어서 내 세 마디만 하고 내려가도 되죠? 네! 첫째, 박근혜 한자 물어보려고 그래요. 박근혜, 이 백기환 할아버지 얘기 좀 듣거라!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 소추 내용이 박근혜가 다 마음에 안 든다면서? 여러분, 박근혜가 저지른 죄는 우리 시민들보다도 제도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어요. 중앙일보에서 하는 그 뭐야 이름이 어디서 난 모르겠는데 손석희라고 하고 하는 젊은이가 앞장서서 박근혜의 세상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천하가 다 알아.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시켰으면 대통령 자격이 법률적으로 없는 거야.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반대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박기능은 또 한 번 국회의 결의에 따른 법을 어긴 거야. 그러면 박기능은 엄청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서 감옥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을 짧게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 그 헌법재판소라고 있다죠?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제대로 헌법의 정신을 오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아니요! 안 했죠? 네! 무슨 통합진보당이라고 했는데 그 해체할 때도 청와대 지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움직였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런 전과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시민의 요청에 따라서 국회에서 결의한 탄핵 소추안을 당장 심의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하루 이틀 못이면 어떻게 돼갔어요? 어떻게 돼갔어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이준하는 반동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시민은 어떻게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몰라. 기분 나쁘면 야 백교환이 이놈이 농담되지야 물러가 하고 소리 지르면 내가 물러갈게. 기분 나빠도 들어볼래요? 네. 야당 정치꾼들 말이야. 야당 정치꾼들 이 백교환 할아버지 똑똑이들아. 안 들어가 헌줄 날 줄 알아?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내는 것은 박근혜의 범죄를 우리 시민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움직인 거야. 우리 시민들이 탄핵 소추안을 시민
벌써 결혼이 한 겁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따른 것뿐이거든. 그래서 박근혜가 물러가는 것 같으니까 뭐 정권을 자기가 좀 잡아볼까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 얘기 잘 들어요. 나는 오래 살아서 경험이 좀 있거든. 박근혜를 몰아낸 다음에 정권을 잡았다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내기 잘 들어? 네! 정권 잡았다고 너도 나도 났으면은 또다시 박근혜 일당, 유신 잔당들의 정치 음모에 따라서 우리들이 4.19 때 이승만이를 거꾸로 때리고 정권에서 물러나게 했는데도 우리들이 시민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박정희 유신 독재와 죽으라고 싸워가지고서 뭐라는 데 왜 우리 시민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광주에서 사람 죽이고 오면 전두환도 병을 또다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잖아. 우리가 이명박이라고 얼마나 싸웠어? 이 백주환 할아버지도 여기 와서 내일이라서 저 경찰관들이 알아. 이명박이라고 우리 대통령 할 때야. 내가 그래서 이거가 이명박이 나 알잖아. 백기환자 여기 와서 경찰들 내보내지 말고 내 앞으로 와 그랬어. 여러 번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 그들이 뭘 했냐고. 사장은 사대장 망치고 부정정모해서 박근혜 당선시켰잖아 이명박이가. 알겠어? 그래서 이명박이 끝내고서는 진짜 우리 시민의 원하는 민주정부를 세울 줄 알았던데 어떻게 됐어? 또다시 박근혜한테 뺏겼잖아. 이런 역사의 어두운 그늘을 내가 안고서 살아온 사람으로 추원하는 거예요. 야당 사람들이요 내 말 들어 기회가 왔다고 그건 민주정부 수준하는데 헌신할 생각을 아니하고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아니하기 싼들하면 또다시 분열의 함정 빠져서 박근혜 유신 잔당들한테 우리가 또 정권을 뺏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놨어요? 정신 차려야죠. 어떻게 해놨냐고? 간단해. 야당하는 젊은들 보여다 놓고 시민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고해야 돼? 왜 가만히 들 있어?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동차, 자기 일가 친척이 야당을 한다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박근혜한테 또 썩는 거야. 시민의 대표로, 양심의 대표로, 민주주의의 대표로 나서라 이 말이야? 내가 대통령하겠다고 났으면 또다시 분열의 함정 빠져서 박근혜 졸개들한테 우리가 또 질 수도 있으니까 야당 사람들이요 이 백기환 할아버지 백전노장 백기환 할아버지의 말을 좀 들어. 시민의 대표로 나서라 이 말이야. 양심의 대표로 나서라 이 말이야. 민주주의의 대표로 나서야지. 내가 대통령하겠다고 나서지 마시나 그만 할아버지 숨도 차 그만 건강하세요. 잘 돼 있어.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백기원 백기원 선생님 내려가신 동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발